청룡이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뭔가 동물을 동물 이름들 쭉 배웠죠. 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Look, it's a panda. Look, it's a panda. Look, it's a panda. Look의 뜻은 보이다. 보이다란 뜻도 있고, 보다란 뜻도 있고, 네. 맞습니까? 여기서는 보다. 보다 무슨 시예요? 룩이요? 예.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장? 명령문. 뭐뭐 하세요라고 한 거고요. It는 It is. it is 줄임말이고, okay. 팬다는 말 그대로 판다. 판다고요. 무슨 시예요? 판다는 이름씨예요. 이름시죠. 그러면 문장 속에 이름시를 쓸때뭘 생각한다고요, 영어에서는? 셀수 있나 없나? 오케이, 보니까 몇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니까 어. 어구요. 여기도 당연히 이시 와 있죠. 데이 네. 같은 거와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판다는 한 마리의 판다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 하면 되고, what is it의 뜻은?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멀리 있고 하나라면 it 대신에 뭘쓸수 있죠? What is that? 그렇죠. What is that? What is that? 저거 뭐야?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what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슨 동물이니?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무슨 동물은 영어로 무슨 동물이요? 뭐죠? 이거를 무슨 동물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이 뭐였죠? What color? 그럼 무슨 동물은? What animal? 그러면 저것은 무슨 동물이니? 라는 표현은 내가 할 테니까 저것은 무슨 동물이니? 하고 저것은 무슨 동물이냐 하고 싶으면요. What is animal? 싶으면 무슨 동물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해놓고 엉뚱한데요. What animal? 무슨 동물? What animal? 그러면 저것은 무슨 동물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nimal is tha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까? 저것은 무슨 동물입니까? What animal is What that? animal is that? 그러면 저것은 무슨 음식이니? 하고 싶으면 What food is that?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것은 무슨 책이에요? 하고 싶으면 What book is that? 저것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고 싶으면 What color is that? 오케이. 근데 가까이 있는 거한 개로 바꿔볼까요? This. 이거 무슨 음식이야? What food is this? 그렇죠. What food is this?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동물 이름들 좀 익혀봅니다. Look, it's a goat. Look, it's a goat. Look, it's a goat.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물어봤다? What animal is? 가까이 있는 느낌이래. 아, this. 오케이. 이거 무슨 동물이에요? What animal is this? 했더니 this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게 it is it이 it is 하는 대답하는 말 됐고 누가 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Look, it's a kangaroo. look it's a kangaroo Kangaroo는 발음 잘 look it's a 못해. kangaroo 자, 지금 캥거루가 몇 마리인 상황이에요? 한한 마리요. 마리인 상황이죠. 그러면
근데 캥거루가 여러 마리야. 아, 캥거루들이다. 일단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They. they. 그럼 they 이름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are. 그다음? Kangaroos. 그렇죠.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봐라. 저것들은 또는 그것들은 캥거루들이다. Look, they are kangaroos. No, they are kangaroos. Look, it's a 잠깐만, sheep. No, it's a sheep. Look, it's a sheep. 자, sheep, 양이란 뜻의 이름치죠. 네. 근데 이 녀석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양한 마리를 문장에 포함할 때는 A sheep. a sheep이라 하죠. 그럼 두 네. 마리 이상이면 우리가 뭐라고 쉽게 생각하십니까? Sheep's. 일것 같죠? 네. 근데 얘는 이거 안 붙여. S를 안 붙여요. 무슨 복수형이라 불규칙 그랬는지. 아, 복수형. 맞다. 이런지 다른 애가 또 있어. 물고기 한 마리. A fish. 물고기 두 마리는 두 마리 이상이면 원래는 Fishes. fishes 할것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Look, it's a polar bear. 어우, 무서운 거 나타났다.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Look, it's a snake. 오케이. 같이 캠 여자친구랑 같이 캠핑장 캠핑 놀러 갔는데 캠핑하러 갔는데 네. 여자친구가 What is that? 그랬어. 네. 근데 성룡이가 It's a snake! 그러면 아! 도망가겠지. 오케이, 봐라, 저것은 암탉이다. Look, it's a hen. 봐라, 저것은 펭귄이다. Look, it's a penguin. 오, 그것은 개구리네요. Look, it's a frog. It's a frog. 네, 잘했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다행. 펭귄 찾았어. 콜라보 찾았고요. 퍼펙트. 아, 말하기 쓰기 호구야. 모두 아, 우리나라에.